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핸드파랑 비파랑입니다. 오늘은 직군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이 직군 분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번칭 어날리시스라 그래서 뭐 번칭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는 뭐 묶음다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노동 경제나 공공 경제에 있어서 어떤 정책 관련 문제들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솔루션을 도출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관측치에 뭐 불연속적인 미도 이제 고려해 가지고 뭐 제약시키고 뭐 최적화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된다 보시면 되겠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동일한 수준에서 어떤 제약 조건의 불연속적 불연속적 변화에 대한 어떤 반응을 추정을 한다. 그래서 이제 탄력성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력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거죠. Elasticity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을 올렸을 때 소비자들이 뭐 민감하게 반응하냐, 혹은 둔감하게 반응하냐, 뭐 이런 것들, 이런 행태를 이제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런 탄력성 개념이 이제 구체화가 된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어떤 그런 세금이나 보조금 같은 정책 있죠. 뭐 그런 정책 요인이 변화를 했다 이거예요. 어떤 이제 인상이 됐든 인하가 됐든 그렇게 뭐 변화가 되었을 때 경제 주체들의 어떤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제 번칭 어날리시스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종합소득세라든가 혹은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올렸을 때 어떤 이제 뭐 경제 주체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이 되는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좀 어렵습니다. R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하려면요, 굉장히 좀 이게 신텍스가 지금 보다시피 굉장히 많죠. 뭐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전 이제 결과, 시각화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 이제 신텍스 관련해서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함께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처음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라이브러리 번칭, 자 번칭 패키지를 먼저 이제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 번칭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어떤 번칭 데이터라는 걸 이것을 이제 불러온다. 자, 이 예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번칭 어날리시스의 다양한 결과, 굉장히 많은 시각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제 기본적으로 번칭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발, 묶음, 그러니까 여기 어떠한 그런 정책 유인의 뭐 변화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걸쳐져 있는 그런 이제 표본들이 많다. 그러니까 뭐 종합소득세라든가 혹은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올렸을 때 어떤 이제 적용점 되게 근처에 있는 그런 주체들이 많다. 그 주체들은 따라서 뭐 소득을 적게 신고한다든가 혹은 뭐 고용을 줄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그런 페널티를 좀 피하려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주로 이제 뭐 세금 관련된 논문에서 뭐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번칭, 이렇게 어떤 돌출된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걸 이제 뭐 번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돌출된 부분이 있을 때 이제 보면 되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히스토그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일단 이제 첫 번째 히스토그램에 해당하는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킹크랑 이제 그러니까 나치라는 이제 두 개의 어떤 이런 벡터가 있다. 이 벡터를 각각 따로따로 이제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이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나치죠. 나치랑 이제 킹크입니다. 나치랑 킹크의 차이점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이제 뭐 세율의 예를 들어볼게요. 텍스. 자, 세율에 있어서 어떤 이제 한계 세율이라는 게 있고요, 평균 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한계 세율은 주로 약간 종합소득세라든가 뭐 법인세 이런 것들을 이제 예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평균 세율이라는 것은 어떤 취득세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계라는 것은 뭐 한 단위 증가했을 때 뭐 몇 단위 증가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고, 평균 세율은 그냥 뭐 평균적으로 증가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기울기와 수준의 변화를 나타내는 이 두 벡터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킹크랑 나치라는 두 벡터는 무엇이다? 킹크는 한계 세율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나치는 평균 세율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각각 이런 식으로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계 세율이냐 평균 세율이냐, 어떤 것을 적용하냐에 따라서 킹크 벡터냐 아니면 이제 나치 벡터냐, 두 개를 이제 각각 다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 뭐 이제 약간 이제 그래프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먼저 한계 세율, 평균 세율의 개념부터 먼저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단 기본적인 어떤 이제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셔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자, 이번에는 이제 킹크 벡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 거예요. 자, 킹크 벡터. 자, 첫 번째입니다. 이제 굉장히 기본적이에요, 킹크 벡터.
자, 킹크라는 것은 어떤 이제 한계 세율 변화를 나타내는 것인데, 자, 한계 세율의 어떤 이제 변화, 이제 밀도, 이제 밀도와 추정치를 이렇게 도출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어떤 이제 번칭, 이제 여기 만이라는 이런 이 부분에서 지금 번칭이 형성이 되고 있죠. 이 번칭이 형성이 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B랑 뭐 E, 뭐 추정치랑 뭐 오차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뭐 표본 같은 이 만이라는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번칭이 형성이 되고 있다, 형성이 되고 있으며, 좀 약간 이제 이런 이제 뭐 실측값이랑 이제 예측값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어떤 이제 패턴, 이렇게 뭐 최소제곱법 비슷하게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쭉 연결을 하면 이런 식의 패턴이 나타나는데, 요 부분에서만 지금 돌출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제 킹크 벡터의 어떤 이제 밀도와 추정치를 출력을 하는 방법이 되겠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굉장히 좀딱 번칭이 딱한 가지, 여기 하나에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몰려 있는 굉장히 좀 깔끔한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그래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번칭 어날리시스가 좀 이제 수월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모든 자료가 대체로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죠. 그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번칭이 여기 하나뿐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부터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진, 그러니까 디스퍼스드, 약간 이제 분산된 자료의 형태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이제 프릭션 에러, 마찰오차가 이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마찰오차가 존재할 때, 그럴 때 이제 번칭은 좀 약간 다른 형태로 가야 된다. 좀 약간 여기 킹크벡터의 어떤 설정하는, 따로 이제 이렇게 킹크벡터를 좀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번칭을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아주 분산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산적이라고 합니다. 디스크리에이트 데이터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는데, 약간 이제 디스퍼스드, 약간 이제 이렇게 분산되고 흩어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마찰 오차, 이제 프릭션 에러가 존재할 때 이런 게또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럴 때 이제 한계 세율의 밀도와 추정치를 이제 출력을 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사례를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대체 무슨 일인가? 이것도 당연히 어떠한 불연속적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약간 뭐 이산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무엇인가? 어떠한 그런 불연속성의 영향보다도 어떤 소수점의 영향, 그러니까 소수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뭐 그런 자료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약간 텍스 관련 부분에 있어서 어떤 소수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이렇게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뭐 방법도 있다. 그럴 때 이제 어떤지 컨스트레인트를 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한계 세율의 밀도, 킹크벡터를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번에는 어떠한 그런 번칭이 여기 뭐 뚜렷하긴 합니다. 여기는 이제 번칭이 이제 뚜렷하기는 한데, 번칭이 여기 뭐 그에 못지않게 또 뚜렷한 게 있죠. 또 뚜렷한 게 있는데, 서로 간에 어떤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어떤 추가 요소, 소수점보다도 어떤 추가 요소에 어떤 이제 영향을 받는, 서브 팩터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약간 번칭을 좀 다르게 추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번칭 이렇게 어날리시스를 할 때는요, 이런 되게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이런 킹크 벡터라는 것은 이제 한계 세율이죠. 한계 세율의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수행한 경우가 일단은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평균 세율, 이제 뭐 나치 벡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 세율의 관점에서 나치 벡터라는 것은 이제 또 한번 보면 되겠는데요. 자, 평균 세율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분석이 되겠는가?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밀도와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세율의 이제 어떤 번칭이 있다, 여기가 형성이 돼 있죠. 형성이 돼 있고, 상한과 하한입니다. 상한과 하한. 그러니까 뭐 상한과 하한이라는 것이 뭐 올렸다 내려, 그러니까 뭐 범위죠. 범위, 여기에서 여기만큼 올랐다, 뭐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이만큼 올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범위, 구체적인 어떤 범위를 정, 그러니까 그래프로 출력을 할 수가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평균 세율의 관점에서 밀도와 추정치를 출력을 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좀 이제 제약을 좀 가할 겁니다. 이제 인테그레이션 컨스트레인트 이제 코렉션이라 그래서 통합 제약 수정이라고 하는데요.
건데요. 자, 통합 제약 어떤 수정을 가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나치 벡터에서는 어떤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이제 여기 앞에 거랑 지금 뭐가 다른지 좀 볼게요. 앞에 거랑 요 부분 이렇게 달라진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차이가 뭐냐? 이 차이가 뭐냐라는 것은 어떤 분계점, 바로 요 분계점 있죠. 약간 번칭이 형성되는 요 분계점에서의 어떤 이제 제약을 가했을 때, 분계점에서의 제약을 가했을 때 약간 그래프가 조금 미묘하게 다르게 나타나긴 합니다만, 분계점의 제약을 가했을 때 이렇게 그래프 이런 어떤 번칭 관련된 이런 예측치를 이제 도출을 할 수가 있다. 뭐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자, 여기 저 심지어 이제 구간도 조금 이제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분계점, 이런 분계점, 그러니까 나치 벡터에 해당하는 요 분계점에서 이렇게 이제 제약을 가할 수가 있고요. 자, 이 평균 세율의 밀도 추정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한입니다. 어떤 상한값에도 이제 한번 제약을 가해볼 겁니다. 분계점이 아니라 이렇게 상한값에 이렇게 제약을 가했을 때, 이럴 때 여기가 좀 더 추정지가 좀 올라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 어떤 상한값에도 이제 제약을 가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커렉션을 가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다가 이제 제약을 가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평균 세율의 밀도와 추정치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이제 번칭 어날리시스를 수행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계단식, 뭐 누진세율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계단식의 어떤 정책 적용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되는 분석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다. 이건 이제 스테이터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아래서는 이제 뭐 매뉴얼에 따라서 나온 거대로라면은 킹크랑 이제 나치라는 두 개의 이제 벡터가 있는데, 뭐 킹크라는 것은 이제 한계 세율의 관점이고, 나치라는 것은 평균 세율의 관점이다. 두 개의 벡터 중에서 이제 어떤 것으로 이제 가정을 하고 분석을 수행을 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중요한 개념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노동경제나 공동경제에서 내가 어떤 정책 효과 같은 것을 살펴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직분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이제 경제 주체들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음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